네, 여기는 일단 가격이 비싸지는 요인 중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역에서 가깝고요. 그리고 신축급입니다. 그래서 역에서 가깝고 신축급이기 때문에 방이 클 수는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일단 1050으로 나온 옥탑입니다. 신축급 옥탑. 1.5룸이라고 하기에는 요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1.5룸이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. 네, 분리형 원룸. 근데 분리형 원룸 치고는 공간이 좀 있고 좀 애매해요. 방은 조금 직사각형으로 좀 깁니다. 그래서 1050으로 요 방이 아주 좋다. 방만 보면은 1050에 적당합니다. 1050에 이 정도면 적당한데 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 있지 않나. 여기 에어컨에서 저기까지가 4m10이 나와요. 4m10이 나오고 여기 이벽에서 여기까지는 2m20이 나옵니다. 옷장은 하나 있고 옵션은 에어컨, 뭐 전자레인지까지 다 있습니다. 자, 저도 제 영상을 가끔 보니까 너무 화면이 휙휙 돌아가가지고 좀 천천히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뜻대로 안 되네요. 그래서 직사각형의 방이고 1050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아마 신축에 거품이 좀 빠졌을 거고 예전에 1060이었어요. 그래서 50이면 위치 때문에 플러스 가산점이 붙습니다. 역에서 가까워서. 그래서 괜찮고 화장실도 뭐 일반 원룸 화장실 정도 사이즈? 그리고 당연히 옥탑이 화장실에 창문이 없는 옥탑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한번 옥상 공간은 저도 아직 안 봤습니다. 그래서 리얼한 리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일단 옥탑은 요거 방 하나고 여긴 넓네요. 옥상 공간이 되게 넓습니다. 옥상 공간이 되게 좀 넓은 편인 옥탑이네요. 옥탑을 이제 나만 쓸 수 없냐 이러신 분 있는데 그 법에 걸립니다. 옥상은 항시 개방되어 있어야 됩니다. 하지만 실제로 원룸 사시면서 옥상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많이 없죠. 여기까지.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책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